신사기 조화 교화 치화에 내려 신사기는 백봉신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 전한 것으로 중광 전 4년 을사년인 서기 1905년 겨울에 홍암대종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서 친히 받으시고 그 뒤에 백포종사께서 다시 편집 정리하신 것입니다. 제1장 주화에 내려 삼가 상고학원 때 조화주는 하님이시니 하늘나라를 여시어 문누리를 만드시고 큰 덕으로 만물을 되게 하시며 기르시느니라. 무신령과 여러 밝은이들에게 명령하사 제각금 직분을 주어 누리를 갈라 맡기시되 먼저 해누리의 일을 행하시니라. 해사자는 불을 맡고 뇌공은 번개를 맡고 운사와 우사는 물을 맡고 풍백은 대기를 맡고 여러 성관들은 700누리를 맡게 하시니라. 조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신령과 밝은이들아 뭇별들 가운데서 오직 땅이 밝고 어둠이 알맞고 차고 더움이 곤란하고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니 너희들은 가서 제각금 협화하여 하늘의 공을 잘 밝힐지어다. 물건이란 나음이 없는 것도 있고 나음이 있는 것도 있으니 나음이 없는 것은 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나음이 있는 것은 능히 붙다가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나니 오직 나음이 없는 것에 외탁하여서만 나음이 있는 것이 지어지느니라. 외짝 양으로서는 낳지 못하고 또 외짝 음으로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며 한쪽이 기울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나니 둘이 서로 어울려야만 기를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날퇴 변화하지 못하면 이룰 길이 없나니 암수가 짝함으로써 알을 낳고 번식하여 서로 전해 멸하지 말게 할지어다. 신령과 밝은 이들이 그 명령대로 제각금 자기 직분을 행하되 차고 덥고 마르고 젖고 하기를 때 맞게 하여 음양이 고르니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씹는 온갖 동식물들이 지어지니라. 다섯 물건 가운데 빼어난 것이 사람인데 맨 처음에 한 사나이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나반과 아만이라 하늘가람 동서에 있어 처음엔 서로 오가지 못하더니 오랜 뒤에 만나 서로 짝이 되니라. 그 자손이 나뉘어 다섯 빛깔의 종족이 되니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 홍인족, 라민족들이니라. 한 옛날 사람들은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고 깃을 치고 살며 굴 속에서 지내니 어질고 착하여 거짓이 없이 순진한 그대로이므로 조화주께서 사랑하시사 거듭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살고 또 귀하게 되어 일찍 죽는 자가 없었느니라. 세대가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되며 낳고 기름이 번성해져서 드디어 제각금 한 모퉁이씩 자리잡고 작게로는 일가 친척을 이루고 크게로는 한 부족을 이루었으되 황인족은 넓은 벌판에 살고 백인족은 사막에 살고 흑인족은 흑수가에 살고 홍인족은 남녘 바닷가에 살고 라민족은 여러 섬들에서 살게 되니라. 다섯 종족 가운데 황인족이 가장 커서 지파가 넷이 됐으니 게마산 남쪽에 사는 이들이 양족이 되고 동쪽에 사는 이들은 간족이 되고 송말강 북쪽에 사는 이들은 방족이 되고 서쪽에 사는 이들은 견족이 되니라. 아홉 결에 백성들이 사는 데마다 풍속이 다르고 사람마다 직업이 달라 혹은 거친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일삼고 혹은 들판에 있어 목축을 일삼고 또 혹은 물과 풀숲을 따라가 고기 잡고 사냥하는 일을 하게 되니라. 이것을 환국이라 하고 그 땅의 넓이는 동서가 2만리 남북이 5만리이며 모두 7세를 전하여 왔는데 그 해수는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도 하니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